하나님 은혜를 주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네 가지 말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님 재림 때까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신의 은사 아니야? 물론 신의 은사죠.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 그건 다. 예수님 믿죠? 믿어 안 믿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참 믿음이 있으면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표적이 없다는 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능력. 신념은 자기 생각의 확신. 아멘 사람도 신념의 믿음, 신념. 근데 우리는 신앙, 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표적이 따르구나. 나 내가 표적이 따르면 하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구나. 생명체 이름 기록 눈 봤어? 아이고, 귀신도 악물 향보가 되이다. 이게 귀신 향보는 줄을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깃발이겠어.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종교 계획이 뭘 어떻게 종교 계획에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근데 뭐 표적 없어도 그냥 다녀. 가짜이 뭐 어쩌겠냐고, 정목과 뭐 어쩌겠냐고, 귀신 쫓고 안 쫓고 하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믿음 있으면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나는 그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그 신용 은사는 은사 받으면 좋은데 나는 그런 은사 없어요. 신용 은사로 그냥 빠져나가도 못해. 믿는 다른 표적. 큰일 났네. 내 말 이해가 돼? 아멘해. 하나님 나 말하고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야 하는데, 하여튼 내가 좋은 것만 주자 맨날 그러고. 그래, 사랑의 은사 있어. 그 사랑이 뭐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아픈 사람 병 고쳐줘야지, 돈 없는 사람 돈 줘야지, 문제 해결해줘 사랑이지. 말하면 사랑이 뭐요? 사랑이 뭐냐고. 줘야지. 뭘 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피를 줘갖고 죄 문제이고 죄값은 사망고사자 마귀 이것들이 이걸 쫓아야지. 보혈이 오면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진짜 믿음 있어?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고 새 방을 말하고. 아, 그게 맨 방언이 나오고 있었대. 그럼 방언 해야지, 없어? 방언 말했구만. 네 가지 주님 오시기까지 네 가지만 하면 살아있는 교회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놈을 제일 받지 않냐고. 사단은 것을 꺼뜨리고 제일 받지 않냐고. 맹선을 얹은 적 나으리라. 당연히 나아야 돼. 병 고쳐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게 되시기 바랍니다. 와, 귀신 나간 거 보니까 생명체 이름이 이렇게 안 된 사람이 귀신 나가겠어? 안 나가요. 귀신 같지 않은데. 절대로 아니야.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아멘이죠? 정말로 잘 하자고. 천국 잘 들어가자고요. 아, 병 귀신이나 쫓은 거 왜 그래? 아니, 진짜 증거가 나오잖아. 귀신을 못 속여. 당연히 귀신 쫓고 병 고쳐야지. 교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쫓아야 돼.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얼마 병고 귀신 쫓았어요. 제가 내 마음 먹었어. 아니, 금요 기대는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제 새로 기부려고. 아멘.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칠판 설교 제대로 해보라는데 오늘 지금 간증을 나세우려고 이제 짧게 지금 설교를 요약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칠판 설교 안 해도 우리 하도 영혼 좀 봐야지. 그림 그래서 알겠지? 아멘이죠. 어. 그래. 네. 자, 봅니까. 자, 이 무덤 사이에서 악한 귀신들이 사람이 막 그냥 쇠사슬에 매도 막 끊어버리고 그런 그 귀신 얘기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그때 이제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주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요. 일이 뭐냐? 군대니다. 그래서 나가라.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기 전에 돼지떼 들어갔어요.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몰살해버렸죠. 군대 귀신. 와, 엄청나. 난 그때 이 사건을 보고요. 그 동산, 와! 살아계시네. 와, 이거 뭔 일이야. 막 그랬는데 주님이 떠나라고, 나가시라고 막 쫓아내요. 왜? 물질 손해봤잖아. 2,000마리 돼지가 죽었잖아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놀래갖고 벌벌 때려야 되는데,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는 둘째고, 이 돼지가 죽었잖아. 빨리 타라고 쫓아내더라고. 이게 오늘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물질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어. 예, 그때 그 사람에게, 예, 이제 따라오지 말고, 주께서 큰 행하신 것을 가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라 그래요. 또 마가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예수께서 곧 안식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그의 교회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미로라. 이게 서기가 말하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마침 그대 회당에 들어온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니까 우리 멸을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걸어가냐 아니다. 예. 예수께 꾸짖어. 이제 귀신아 나가 꾸짖어야 되니 귀신아 제발 좀 나가주라. 사정은 나갈 것 같아. 가! 예. 이 불법자야! 막 꾸짖어 꾸짖어. 나오라. 나오라. 속에 있는 게 나왔지. 붙어있는 거 떨어져라 가죠. 안에 어디 영혼 여기 있으면 혼에 들어와요. 혼. 인격 안에. 그래서 들은 귀신 그 사람이 결례를 입고 큰 소리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를 모르는데 요점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런 귀신이 명하여 순종하던다. 옛날 성경 권세인데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권위나 권세 비슷하지만 권세 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가 능력을 불러요. 권세가.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 다 새 교훈. 복음의 새 교훈은 귀신. 구약에서 귀신 쫓는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다윗이 수금을 타갖고 사울의 악신 쫓았다는 얘기 약간 나와. 근데 신약에서는 굉장히 귀신이 막 들통났고 난리가 나요. 야, 보세요. 여기 먼지가 안 보이지만 햇빛이 쫙 들어 먼지 보이듯이 주님의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들통났고 귀신이 하고 막 소리 발작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숨어 있었는데 주님 오시니까 귀신이 막 난리가 난 것이 주님 메시아라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귀신 족병이 나서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얘기 윤리 도덕 철학 지식 그럼 사람은 귀를 지르겠는데 빛이 아니여 생수가 아니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인 새 교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어떻게 마가복음 1장 30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새벽 미명에 새벽에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여러분요, 한국에 있는 감사해요. 한국만 세계 새벽기도 있는 게 얼마나, 그 한국이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는 능력이 저력이 있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요. 미국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까? 좋아?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야. 아멘이죠. 자. 시몬과 미국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 가까운 말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라. 와, 나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라. 예수님도 돌아다니며 전도했더라고. 여러분 전도하셔요. 도를 전해야 돼. 뭔가 전파해야 돼. 복음의 씨를 뿌려. 요즘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든 안 듣고 해야 돼. 그 사람 능력이 그 사람 안 받으면 복이 되게 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위에 온 가리다니시 그들이 여기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주시더라. 자, 주보세요. 전도하고 귀신이 맞는 귀신 나가라지 말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 심어주고 부르주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쫓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놓고 그냥 쫓아주라고 하면 안 돼. 말씀 먹고 들어야지. 왜? 말씀이 들어가야 귀신이 나가지. 이해가 되시? 아멘 합시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파송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가니 그 단에까지 거기 와라. 그리고 어느 것도 이런 데 말고 내 맞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자 신만 신고 두 보도 입지 말라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영접받지 아니하거든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사 말하시. 이게 오늘 복음 전도에 얼마나 심판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 나가서 회개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귀신에 많은 병자의 기름말을 하시더라. 자 보세요. 이게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요. 쫓아내면 병자의 기름말을 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좀 합시다. 아멘이죠. 그러면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요. 사업 망하게 자녀 탈선하게 가정 깨지게 남편 바람 핀 거 다 귀신들이 그래. 그 쫓아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그들 우리가 쫓아서 이겨야 돼.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자 어떤 일이 나오냐. 간질병 들린 아들이 있는데 아홉 제자가 실패를 해요.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 막 그렇게 책망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쫓아주시는데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 능치원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도와주셔서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귀신이 보통 넘어뜨리고 나가거든요.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믿음이 없다 해놓고 또 기도와 금식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이유는 이런 귀신은 또 센 것인데 기도 금식하고 그냥 능력 정도 그러니까 다 나은 게 아니고 또 센 것도 있으면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갖고 그래서 간지를 가져온 귀신을 쫓으니까 낫더라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 윤건남 그 중풍병 난 것도 사실 그때
축사했어요, 그냥. 귀신하고 불렀어. 근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먼저 회개시키고 성령 체험인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게 큰 거야. 일단 방언을 받고 나면 쉬워요. 불 받고 나면. 그러면 훨씬 어려워요. 그 후에 성령 체험 받고 나서 귀신을 하고 딱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섰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병난 애냐니라. 나는 귀신을 쫓았는데 주님이 안수라고 표현하시더라고. 주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눈 보고 축사방불 하거든요. 그런 것이 훨씬 확률은 좋아요. 또 들어올 수는 있어. 들어오면 또 쫓아. 근데 확률을 보면 100에서 다시 들어오면 50, 또 쫓으면 25. 다시 어둠을 쫓고 나서 내가 믿음 영이 자라더라고. 그러면서 이겨내요, 이겨내. 이해가 되셔요? 물론 안수를 해갖고 불받으면 좋은데, 불받았고 고치면 100% 좋죠. 귀신 부르고 말 것도 없이. 근데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귀신도 쫓고 안수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면 사장 사역자의 답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에 데리고 나오며 이렇게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고치시니 여기서 현상이 여러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소리 질러가 이르되. 자 보세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수할 때 고쳤는데 그때 현상이 귀신이 나가더라. 그럼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세요. 이해가 돼요? 귀신이 병을 줘요, 거의. 예, 저는요, 나 놀라운 간증이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을까? 하나님의 어느 성도가 세상에 그렇게 남편이 악하고 나빠할 수가 있을까? 낮에, 대낮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거 둘이 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나가서 피하지. 자기 부인이 있는데 데리고 와갖고, 그것도 낮에 버젓이 방에 들어가갖고, 그냥 들어간다? 나 그런 일도 세상에 있었거든, 세상에. 그 부인이, 이제 세신자들이 그 입을 나와 있는데. 정신이 돌아본 거야. 미쳐본 거야. 그래서 그냥 석유를 그냥 몸에 딱 불어버려. 몸에 불 질러버렸어. 난리가 났죠, 이제. 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죄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거야. 이? 음란죄가. 해도 너무, 그럴 수가 있고, 그렇게 나쁘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낮에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부인 앞에서 막. 뭐냐고, 얼마나 화가 나니까 죽어보려고 석유관고 불죠.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난각병, 이번에 응급환자죠. 이제 화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몸이 타져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 가야 되겠다. 우리 도시장에 목사님 못 가요. 왜? 그러니까 화상 환자이기 때문에 다 몸이 그 타가지고 껍질 벗겨져갖고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대. 목사님 어떻게 신방가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의사잖아요. 뭔 소리야? 내 정도가 죽게 되겠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러면 귀신아! 귀신 나와요. 그 귀신 쫓아서.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뭐냐면 간호사가 저 환자 이상해요. 그 화상 거기에 이 소독을 하면 따끔따끔하고 난리인데, 아 소독을 해도 따끔따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쫓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이제 신학적으로 이상한 설교를 다네. 뭐 너무 화상이 불타갖고 온 것인데 귀신이요? 또 한 번 옛날에 여기 교통사고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쫓았거든요. 나갔었어.
그러면 나는 연구가 왜 그것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교통사고 화상이 어떻게 하냐? 나는 그게 나왔는데 어떻게?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어쨌든 몸이 약하면 어둠이 들어오고 내가 그걸 모르게 어쨌든 간에 현상은 났었어. 낳는 게 중요하지. 무엇이 그 따질 거 뭐 있어. 아멘이죠. 그 뭘 문제냐면 이것들이 가난 주고 질병 주고 문제 주고 예수님을 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팍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낳고. 그 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는 키가 나보다 더 커.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있어. 그 사람 육상 선수예요. 나는 안 넘어지고 딱 서 있어. 버텼어. 근데 가야 돼. 털렁 넘어지더라고. 와. 자기가. 근데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 나갈 때 이 머리로 나면 시원해. 그리고 통증 먹고. 그냥 안수를 해도 귀신 나오고 불도 오고. 근데 두 가지가 되면 좋아. 일단 방안 오고 성이 충만하고 쫓이고 그 다음에 불을 주고 불을 안 주면 요것들이 또 드러내. 그 내적 치유시켜야 되고. 그러나 믿음 주고 성령 불리고 쫓고 나면 자기 몸에 귀신 나가고 쫓인 다음에 그들이 체험 얻으면 새신자도 11조를 해요. 아따 목사님 또 11조 돈 나오네. 돈 얘기 아니요. 믿음이 생기니까 체험을 얻게 된 게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막 같이 해야 돼. 해야 돼. 아, 제가 요즘에 아 주님께서 원하신 거 이거구나. 왜냐 금요일은 가능하나 그냥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이고.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말하면 제일 좋겠대. 맞아. 나도 안 오고 싶어. 근데 하여튼 쫓이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해야지 어둠을 쫓이고 이겨버려야지. 그것이 어쩌냐. 성경에 나오니까 쫓이고 어둠을 쫓이고. 근데 그게 내가 거룩해지고 체험하고 믿음 얻게 되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저런 귀신 진짜 너무 실감난 귀신 얘기 내가 한 번도 못 해서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사정 내 방에 잔대요. 귀신이 찾아왔어. 빼겠다가 귀신 문 연 소리도 안 들어. 와 진짜 들었다니까. 문 열린다 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보니까 문 딱 열고 귀신 머리 푸른 귀신이잖아요. 와 하고 눈이 문 눈이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커. 아 하고 있어. 근데 입술이 빨갛게 그 입술을 치우고 있더라고. 나 귀신도 뭐 입술 치우고 하는가 모르겠어. 내가 원래 빨간 입술 치린 그 귀신이 죽었는가 보지. 어쨌든 그랬어.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마. 나 그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진짜 이건 보통이야. 내가 너무 정확히 봤어. 왜냐면 바로 왔고 어떻게 문 연설을까 나고 머리 푼 귀신이 완전히 그 장화홍에 나온 귀신 같은 거 막 아 이렇게 여러분 그 무대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보고 체험 준 거예요. 내 이제 꿈이잖아요. 꿈 영삼이 들어와 내 영이 붙은 거예요. 귀신이 오고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지. 못 들어오지. 내 영이 부다가 세는데. 근데 아 그것들이 이렇게 나 훈련시키구나. 아멘이죠. 실질적이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들이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으면 병 주고 가난 주고 어려움 주고 아이들 컴퓨터 게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하고 싸우고 다 그것들이 어둠이 그것들은 막 쫓아. 그러면 쫓으면 나가. 근데 파리 때가 우후 또 와요. 쫓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라. 믿음을 쫓아라. 이게 쫓아. 어차피, 근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이고 영적 체험 가지고 돼서 여러분이 승리합시다. 근데 그것들이 가난 주고 어려움 주고 문제 주고 남편 어렵게 만들고 사업 망하게 만들고 전부 그것들이 그냥 문제 보혈사는 기도하고 불받고 막 하고 쫓이고 또 죽고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근데 귀신이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 도망가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능력이. 제가 그제 백일 철회할 때 한참 산에 대는데 분명히 양쪽 그 길 옆에 또랑에 개구리 같이 많은데 귀신이 쫙 있는 모습을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그 속에 살아. 교회에도 귀신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강단 장악하면 끝나요. 용이 올라와 볼 수가 있어요. 귀신.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본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들고 찬송가 들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맨날 어둠이 들어오지요. 근데 이 임재 우리 예배당은요 구름 기도 불 기도 있고 임재가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오면 와 이 교회는 막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 할렐루야. 예. 하늘문 열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싸움이에요.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